엄마한테 온 목적이 뭡니까? 네, 혜란이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생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여쭈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생일 축하받으러 온 거잖아. 오늘 우리 아기 생일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럼 진짜 엄마가 또 생일 축하 노래 한 곡 안 부를 수가 없지. 또. 부르고 우리 대담을 해보자. 생일에 관한 거 꼭 지 생일에 생일에 관한 대담을 하라. 너무 축하받고 어떻게, 싶었지? 어떻게 날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이고, 야, 네 잠재의식이지. 네 잠재의식이. 너 축하받고 싶었지? 네. 살면서 축하 못 받은 적 많았지, 우리에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되게 서운했는데, 네. 네가 그때 사람들한테, 나 생일 축하 못 받아서 서운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런 용기가 없었어. 용기가 없어. 그치? 네. 자, 그래서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준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상욱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일은 맨입으로 축하한대요. 예.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어. 아, 진짜요? 그럼. 야, 선물은 생일 선물 벌써 받았었는데. 야, 선물은 가장 좋아하는 걸 줘야 돼.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를 살 수 있게 돈을 차라리 이거로 살 수 있게 주는 게 좋지. 자, 엄마가 예. 준비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사, 우리기. 네. 아이야. 고맙습니다. 야, 자 이제 수 생일 축하 아주 공개적으로 받았어. 평생 소원이 풀리지 않았었어, 우리기? 네. 풀렸지. 네. 색다른데요. 삼천배하고 이렇게 막 생일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제 삼천배했지. 우리 아기는 네. 삼천배하면서 어땠어? 저도 참여하고는 싶은데 이게 계속 생각도 돌기도 하고 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자동으로 참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계속 어지럽기도 하고 또. 어지러워서 막 흔들면은 엄청 머리 아프더라고요. 수치 나가는 거야, 네가. 네. 그동안에 참회 안 하고. 네. 사람은 누구나 참회해야 돼, 아까 살면서. 왜냐면 네. 내가 이렇게 몸도 받고 세상에 받은 사랑이 큰데 네.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나 참 감사하구나. 우리 상욱이 봐봐. 혜란 엄마 같은 사람도 만나서 네. 사랑도 받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안정적인 이런 영채 마을에 와서 일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도반들하고 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데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아직 많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만 너무 받고 있고 감사를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건 했잖아, 아가 우리기. 그거는 최근에 와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기들 참여한 거 혜란 엄마가 보니까 잘하대. 저는 왠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너는 항상 그래. 네 열등이가 너는 항상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지? 그리고 삼촌배 하고 나서 오늘 생일 맞은 소감은 어떠셔? 그래. 새로 태어난 기분? 기분? 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 생일날에 맞춰서 뭔가 모든 게 진행되니까 뭔가 새롭고 의미 있고 올해부터는 다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야. 자, 더 잘할 거야. 우리 아기는 항상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기니까 엄마 그거 아니까 너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한다. 대신에 이제 수치가 너무 심해서 너 수치 주는 거를 네.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알아차려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 생일날 축하 못 받은 것도 너를 수치 주게 된 원인 중에 하나야. 왜냐면 생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 너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네 존재가 정말 소중해. 너 없었더라면 나 슬퍼. 이렇게 누군가 말해주는 거와 네. 잊어버려. 그건 내 존재를 완전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거라고 느껴. 자존감이 절대 높아질 수 없지. 자, 그럼 우리 아기가 엄마한테 생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저랑 또 혜란님이 생일이 이제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달라?
왠지 혜라님은 응. 가족들한테 많이 사랑받았을 것 같은 생각.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잖아, 아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였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러니까 내 생일을 그렇게 잊어버린 적이 많았어. 그리고 내 생일이 뭐냐면, 나 아직도 기억해. 아빠의 월급날이 17일이야. 그러면 내 생일이 13일이거든? 양력으로 쉬는데 13일이야. 그럼 아빠는 꼭 17일 봐. 그럼 그때쯤 되면 돈이 다 떨어질 때야. 옛날에 그 월급쟁이들은 사갖고. 그러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엄마가 막 돈이 없으니까 돈에 신경 집중하고 하느냐고 항상 생일을 많이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학교에 애기들이 그때 기숙사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1등부터 50등까지만 어떤 기숙사에 놓고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근데 생일날 애들이 막 생일 축하해주더니 애들은 생일 되면은 다 집에를 가. 이제 가족이랑 보낸다고.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야. 근데 나는 가기 싫은 거야. 왜냐면 어차피 또 잊어버렸을 텐데. 가서 잊어버린 거 리와인드 시켜갖고 생일상 좀 차려줘. 이거는 나는 정말 아니라고 봤거든,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뭐야,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게 너무 서럽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안 갈래 그랬더니 너 이상한 애라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가 내 엄마를 모르는구나 이러고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달라. 우리 엄마 모르는 거너왜 왔니? 이런 식인 거야. 나 그런 적 많았어. 그럼 내가 됐어 이러고 승질 부리고 그냥 학교에 오고 뭐 이런 적꽤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서러움을 이렇게 막 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지. 가장이 자기가 다 참고 그냥 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게 서러움으로 올라온 적도 거의 없었고, 올라와도 그걸 그냥 참고, 엄마는 좀 어리고 뭘 모르니까 내가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그 마음을 무시하고 살았지. 혜라님도 그랬어. 너도 그랬니? 생일 기억 못해줬어, 엄마가? 생일 기억은 해주셨어요. 아침에 그렇게 미역국 끓여주시거든요. 그럼 된 거지. 기억만 해주면 너무 해피하지. 근데 우리에게 뭘 예. 못 받았어, 하면서. 따로 축하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게 그냥 미역국만. 미역국만 끓여주셨어요. 그게 축한다는 거 말하는 거지. 나 아이 기억한다? 우리 아들, 너 생일이지 기억한다 이거잖아. 그게, 근데 어릴 때는 그냥 가족들끼리는 할 때는 몰랐는데, 이 막,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동네 동생, 이제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막 생일 축하 상 차례 내놓고, 우리 부럽네. 네. 충격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받고, 나는 전혀 이런 게 없는데, 이렇다는 게 너무 서러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성인이 될 때까지 또 그런 거를 따로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 생일 축하를 받는구나, 이제 그때 처음 아유, 왜 이렇게 딱하지? 알았었어요. 아가, 엄마가 준 돈으로 그방 아기들한테 이거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 먹고 그래, 우리 애기. 아유, 야. 서럽지, 어린 애기가. 그치? 그러면 커서 맞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그렇게 해줘. 집에 갔더니 그랬더라. 이런 얘기 안 했어? 성인이 됐어도 별로 기대는 못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엄마는 그냥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고, 그냥. 지금은 같이 생활을 못하니까, 이제 뭐 생일 축하받았냐, 뭐 생일 축하한다, 그런 전화는 받긴 해요. 그럼 이제 축하는 받는데, 네. 그걸 못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따로 생일 축하한다고 뭐 같이 시간을 가지거나 얘기할 거나 얼굴을 마주할 그런 건 오늘 데이트를 해. 숨이 나가라. 네. 알았지? 야, 그 덕산이라도 가서 케이크 한번 자르고, 커피라도 마시고, 축하를 받아. 알겠습니다. 너는 왜나 축하 안 해주니? 이렇게 얘기하고. 알았지, 아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기한테. 어제 3,100 끝나고 이제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어? 네. 그래, 12시. 새벽 2시 넘어서. 그렇지,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니까. 맞아요. 그래, 우리 애기 태어나서 혜라 엄마한테 맞아서 고맙다. 아가. 니네 엄마한테도 엄청 고맙다. 이렇게 똘똘한 아들 낳아서 보내줘서 잘 태어났어, 우리 애기. 예, 우야. 고맙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만, 우리 아기. 되게 그게 네. 존재를, 그 아기를 보면서 되게 인정받는다고 느끼는데, 네. 너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네. 되게 그게. 계속 외로웠어가지고, 우리 애기 때부터. 가족들하고 긴밀하게 뭐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가족 스타일이 다 경상도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엄마도 그런 거지. 그런 걸 사랑 표현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서툴고 본인도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서럽고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지, 엄마도. 옛날 분이고 먹고 사는 데 있는 시골 분이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 애기 서러워도 이제 인정을 하고, 예. 헤라 엄마 기억을 하고 여기 도반 아기들이 기억하면 가족들이 기억하는 거야. 예. 예. 그렇지? 여기서 가장 사랑 많이 그렇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아, 내 생일날 예.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뭐냐? 네. 나는 기억에 남는 생일 선물이 이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그 서프라이즈 해준 경우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네. 갑자기 뭐 자기 막 아프다고 응급실로 오래더라? 그래갖고 난 놀래서 새벽에, 내 네. 생일 새벽이지, 그치? 막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앞에서 차 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와. 그랬더니 타라고 하더니 그때 겨울바다를 네. 데려가 주더라고. 그리고 와. 가면서 그걸 불러줬어. 그 음악을 틀어줬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예쁜 나만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를 이렇게 와.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꽃선물 주고 겨울 바다에 가서 이제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주고, 그 광안리에서 그 뭐지 콩나물 해장국 먹고. 근데 그때 그 마음 써준 게, 네. 그렇게 해준 게 되게 자상한 사람이었거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거의 이제 잊어버리고 지낸 적이 많고, 나도 뭐 누구 이렇게 생일날이라고 특별히 막 어떻게 하진 않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아기들한테 받은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뭐냐면, 너희들이 동영상 이렇게 촬영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주면, 그 기분이 세상을 다 받는 기분이야. 너희들이 막 이렇게 엄마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면 그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예전에 그랬잖아, 네. 생일 때딴거 몰라도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줘라. 왜냐면 내가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80대고 90대고 네. 늙었을 때,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늙었을 때 그걸 이렇게 젊었을 때 너희들과 나의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꼭 갖고 간직하고 싶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보물 같은 존재잖아. 성장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 의식이 달라지고, 그렇지? 네. 예쁜 짓 하고. 그래서 요번에는 지영 리더 아기들한테도 생일 축하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할까? 나 그게 너무 좋아. 그거 이렇게 보고 축하해요 이나님 하고 막 이렇게 할때그 모습이 마음 한 자루 주는 게 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늙어서도 막 너무 그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너희들한테 그거 받은 게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그리고 막 축하해주고 막 나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막 풍선도 불어서 놓고 하면서 이벤트 해줬잖아. 네. 얘네가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그래서 아, 내가 헤라 엄마 하니까 이렇게 자식이 많으니까 속도 시기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일 축하 받는구나. 행복했지. 너희들이 해준 이벤트가 제일 행복했어. 맞아요. 혜란이 매번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치? 내가 맨날 동영상 찍어서 엎드려 절 바뀌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아, 막,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 아기들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행복하지. 최고의 선물이야, 생일날. 네. 저는 요번 시모식 때 그때 너무 사랑받고 있다. 이제 사랑한다는 게 있어요. 엄청 많이 올라와서 그 시모식 동영상 제가 이제 컴퓨터에 다시 저장을 했거든요. 다음에 또 생각날 때 보고 싶어서. 볼라고. 예.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여기는 상도 못 받았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았어? 제가 사랑한다는 거, 예. 그거를 표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빌어서 이제 뭐 허그하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그냥 막 너가 제일 거의 많이 울기를. 울더라. 아니. 야, 여기 같이 있던 우리 존재가 네. 해리엄마와 응? 여기 마스터 아가들이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지, 그치?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팠고, 가장 괴롭고, 어? 사랑했고, 모든 순간들이 여기 있잖아. 네. 옛날에도 뭐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여기서 이렇게 사람 많이 받았는데 그걸 버릴 수 없고 이제 그걸 잊을 수 없으니까 예, 모르겠다. 그냥 여기 남아서 어떻게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우리 아기가 네. 사랑이 큰데 네가 그걸 표현을 잘안 한다. 네.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그렇지? 우리 네. 마스터가들의 그 문제가 그거예요. 엄청 사랑이 많아,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표현을 저 100이면 1밖에 안 하는 것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가 그게 참느냐고 힘들지. 특히 엄마한테. 야, 아들, 또 무슨 질문인데? 뭘 적어왔어, 또 뭐. 제가 다 했는데. 기억을 못 하기 그래. 때문에. 수민님이 수민아기가 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 내가 왜 근데 태어났을까는 해리 엄마가 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거까지 물어보진 않았네요. 네가 지금 나한테 물어봐줘. 해라님,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네 입장에서 물어봐. 혜란님,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해라 엄마한테 와서 사랑받고 사랑 주려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 주고 사랑 많이 받으려고. 마스터 맞아요. 아가들하고 만나려고. 여기 영체 마을 가족이 돼서 세상에 사랑 많이 주려고. 어떤 존재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야. 지금 현재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가정이나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사랑 주려고 태어난 거야. 그런 거 같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게 가장 하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엄마 말 들으니까 맞는 거 같지, 너. 너 해리 네. 엄마가 네 인생에 없어 봐. 제가 초등학교 때 하늘 보면서 이제 엄청 속상해하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빌었던 게 있거든요. 뭐라고 빌었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막 그런 거 같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그 진짜 착한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일하지 하고 싶다 오, 그렇게 네가 생각을 영체 했었거든요. 마을 가족 되려고 이미 빌었네, 우리게. 예,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제 하늘 보면서 빌었었는데 또 영체 마을 들어오기 전에 엄청 힘들 때 그때도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사람들하고 이제 엄청 사랑 주고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 엄마 만나고 영체 마을이랑 마스터 아기들 만나고 한 거야. 뭔 짓으로 제대로 찾았네. 네, 한 찾았는데 번에 찾아왔어요. 한 번에 찾았는데 이야기가 해리 엄마한테 사랑 주려면 게을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안안 됩니다. 되지. 오야. 답이 됐지 아가. 네, 수민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렇지. 그건 말이죠. 모두한테 해당되지. 나도 네. 너희들을 만나려고 태어난 거지. 너는 해리 엄마랑 여기 마스터 아기들 만나려고 태어난 거. 맞지? 맞아요. 네.
황주님이 그 같은 날에 태어난 이제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들도 다 이제 사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밑에서 뭐 엄청 개고생하고. 그게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 되면 엄청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좀 내가 못 살고 좀 힘들면 못 사는 것 같고. 사실 그건부터가 기준이 틀린 거야. 마음 안에서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 다 고통받아. 모든 사람은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고통받는 거야. 자꾸 자기 마음을 가리면서, 아, 나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난 돈 이만큼씩 괜찮아. 이렇게 위안을 할 뿐이지, 아픈 마음은 똑같이 있거든. 그래서 첫째, 그게 그렇게 잘 산다고 보는 기준 자체가 틀리다.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이 사람은 대통령? 물질적인 기준으로는 안 맞다. 그러면 진짜 정확한 기준은 뭐냐? 조화롭게 사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주고, 이거를 자유롭게 하면서 마음 표현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자식이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간에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조화롭고, 인생의 이치를 알면서 아주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고 자기 삶을, 자기를 수치주지 않으면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거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생년월일 시는 그 사람의 아픔, 타고난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뿐이지, 그 그릇대로 그 아픔대로 이걸 얼마나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거든. 내 아픔이 100이라는 사이즈로 태어났어. 그럼 그릇이 100이잖아? 그걸 10을 인정한 사람은 10만한 크기로 살게 되는 거고, 20을 인정하면 20이라는 사이즈만큼 인정하는 거야. 생년월일이랑 그런 거지. 고기에, 고고 태어난 사람은 에너지가 그 정도로 태어났는데, 그거를 얼마나 인정하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오는 아픔을 다 인정하고, 내 수치를 그냥 인정해서 낮아져서 세상 사람에게 사랑도 주고, 누가 나한테 사랑 줬을 때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받아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결정하니까, 생년월일시가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하다고 봐야 돼. 단이 이제 이런 게 있지.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귀인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용하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길을 걷게 되지.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꼭 마음 인정하는 게꼭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만 인정이 아니거든.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마다 자세가 달라. 참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잘못해서 회사가 망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이거 정부 시책이 잘못돼서 세상이 지금 다 속이고 이상해.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래서 사실은 되게 미미하다. 생년월일 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또 추위도 잘 타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태어나는 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그렇지. 영향을 받는. 영향이 있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야무져. 단단해. 이렇게 헐하고 퍼지지 않잖아.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딱 웅크리고 이런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야무지고 단단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고 능력자들이 많아. 유능한 아기들이. 아, 그리고 겉은 냉정해. 대부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겉이 냉정해. 이렇게 표현도 어눌하고 많이 오늘에 그렇지, 많이 오늘해. 근데 속은 겉이 차가운 만큼 속은 어때? 따뜻하게 돼 있어. 항상 음양이 존재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겉은 냉정해 보이는데, 투박해 보이는데, 속은 따뜻한 아기들이 많아. 근데 헬엄마도 좀 그런 편이었어. 되게 냉정하고 쌀쌀맞다고 옛날에 이제 후배들이 그러는데, 막상 언니 사귀어 보면, 알고 보면 되게 따뜻하다고 이제 그러거든? 헬엄마도 좀 겉은 냉정한 편인데, 요즘은 좀 겉도 안 냉정하지, 아가? 좀 아니요. 누구였어? 겉도 냉정해? 다 좋아요, 요즘은. 요즘은 괜찮잖아. 겉 냉정한 게 없어졌잖아. 근데 예전에는 겉이 냉정했어. 그리고 이제, 근데 속은 따뜻해. 그러니까 되게 보면 도와주고 되게 불쌍한데,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얘를 어떻게 도와주는 마음을 표현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힘든 뭐 직원이나 누가 있으면 이거 써봐 이거 먹어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박하게 툭 던지는 거지. 근데 되게 좋아했어 그거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고민, 아우 얘는 어떡하니 막 이런 말을 못하고 나 같은 경우는 아이 그게 다 그런 거야 응? 괜찮아 이러면서 니 이거 사용해봐 이거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스타일.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 일을 하니까 그렇진 않은데 좀 그런 스타일이 많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에 되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고 왜냐면 겨울은 어때 먹을 게 맞아. 없지?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이렇게 겨울에 먹으려고 도토리 숨기잖아, 그치? 비상시에 숨기잖아. 그것처럼 먹을 게 없고 척박하니까, 굉장히 주려고 하고, 그리고 실리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실리. 이렇게 허황되게 막, 잘난 척 하면서, 나 이렇게 많거든?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내실을 기하는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에. 열매가 없잖아, 그치? 좀 그래서 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주려는 마음을 쓰고 똑똑하고 외유내강 밖에 그 냉정함과 안에 따뜻함 쓰는 사람이 많고 봄이 되면 밝은 아기들이 많아 봄 기운이 그래서 해라 엄마는 겨울과 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봄 기운이 돌때 있기 때문에 좀 밝은 면이 있잖아 아기 같고 밝은 부분이 있지 내가 좀 맞아요. 봄에 그 따뜻해 새싹이 파릇파릇 날때막 너무 나는 예뻐요. 너무 예쁘지. 근데 그 모기, 그 기운이 있어. 봄 아기들. 그래서 대부분 고집이 세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찬 아기들이 많아. 봄은. 새싹을 쫙 뚫고 나오잖아. 그리고 막 이게 가장 힘이 셀 때가 뭐냐? 땅을 뚫고 나올 때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기운이 세고 고집 세고 아주 용감한 아기들이 많고. 그리고 밝은 기운. 밝고 아기 같은 천진하고 단순한 면이 많은 아기들이 많고. 따뜻하고 화사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그런 기운이 많고 대신에 막훅 나오려는 기운이기 때문에 고집이 너무 세서 사람을 조금 다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움츠러드는 법을 잘 모르고 앞으로만 돌진하니까 완급 조절이 안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떤 걸 추진하다 안 되면 조금 물러서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갈줄 아니까 직진만 하니까 그게 조금 아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운은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여름 아기들은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녹음이 우거지고 완전히 막그막 완전히 자유롭잖아 그래서 그 아기들은 이미 어떤 부분은 여름에 태어난 아기들은 좀 무기력할 수가 있어 왜냐면 너무 이게 에너지가 그냥 다 대방출되니까 그리고 방탕하고 약간 낭만적이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정서가 불안할 수 있고 안정되지 못하고 똑같이 관념이 지독해도 겨울 아기들은 그래 좀 안정이 되는데 이 여름 아기들은 겁 없이 이제 조금 막 대충 사는 편이고 왜 따뜻한 열대지방 아, 가봐 열대지방. 열매 있고 막 이러면 그냥 먹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도 얼어 죽지 않고 녹음은 우거지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게으르기 쉽고 대신에 정열적이고 다혈질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냉정한 아기가 많아 그래서 버릴 때 아주 야무지게 버려주고. 겉으로는 되게 막 정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냉정한 구석이 있는, 속에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 속으로는. 겨울 아기는 딱 보면 벌써 외로울 것 같이 보여. 근데 여름 아기는 하는 안으로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가서 막 사교적이고, 막 이리와 저리와 다 끼고 이러지. 근데 속으로는 혼자선 외로움을 타고, 냉정한 면이 있는 그런 아기 같은 경우. 안지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허하기가 쉽고 그런 아기들은 삼계탕을 많이 드세요. 마음이 허하기 쉽고 체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아기들이 오히려 체력이 약할 수 있어. 여름에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들이 여름에 아기 낳을 때 힘들거든. 그리고 더울 때막 그치. 뱃속에 애까지 뜨거운 그 열기운이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뜨거운데 또 밖에까지 열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산모랑 아기가 다. 그래서 몸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강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을 아기들은 굉장히 외로움이 많고, 버림받은 기운이 있으니까. 지금 버림받은 기운으로 가는 거야, 가을에서. 그러면서 가을에는 곡식이 풍부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식복이 많은 아기들이 많아요. 식복이 많고,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많이 얻어먹고,
친구들한테 덕을 보고 사람들한테 덕 봐서 많이 그냥 열매를 맺는 공짜 어부지리 하는 경우가 많고 재수가 좋지. 근데 이제 평생 조금 외롭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이제 겨울로 가야 돼. 죽어야 되니까 모든 동식 식물이 다 죽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좀 세고 버림받은 두려움 세고 대신에 열매를 맞는 시기라 그런 아기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결실을 잘 맺는 사람이 많지.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암만 노력해도 사실은 겨울 아기들이 그거 노력은 막 백식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근데 봄이라든가 가을 아기들은 제일 그게 쉬운 거야. 봄에 막 하면 막 나뭇잎이 나오고 막 그치? 네. 막 그 잔가지에서 막 새순이 나오고 그러잖아. 네. 그리고 막 아 받쳐주는 거지. 가을에는 열매가 막 맺고 하니까 조금 노력해도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그게 좋은 거지. 계절별로 성격을 대충 얘기해보면 마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해가 좀 돼, 아가? 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우리 아기는 겨울 아기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 겨울 아기? 네. 하여튼 저를 설명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오냐. 재밌네요. 재밌어? 또 재미 뭐 있어?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까지 조사했어. 생일에 대해서.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생일 우울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막 축하 못 받을 것 같고 막 외롭고 우울하고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제 뭐 생일 우울증 때문에 뭐 평상시보다 한 1.5배 정도 자살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우 딱하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게 에고인데 그치? 태어난 거는 가장 축하받아야 되잖아. 또 자랐다 세상에 나한테 네가 와줘서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내가 왔는지 기억도 못해주고 뭐 네가 내 인생에 소중하다는 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저도 지금 체마을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 그게 심했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외롭고 우울한데 그날은 뭔가 확인받아야 되는 날이니까 아무도 이제 기억 안 해줄 것 같고 사랑 안 해줄 것 같고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날을 들키는 게 너무 누군가가 아는 채라도 하면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아무도 그냥 몰랐으면 싶고 그냥 지나갔으면 싶고 그럴 때 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아가들 위해서 팁을 줍니다. 동네방네 떠들어야 돼. 내 생일이라 오늘 이게 달력에다가 빨간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렇게 만난 사람한테 묻는 거는 뭔데? 내 생일! 나 생일 축하 못 받아 너무 서럽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정이 있잖아. 그랬구나 하면서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아니면 뭐 해준다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수치주는 거야. 내 존재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네가 수치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상욱이 생일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 너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지만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그치? 부모도 잊어버리는 반에.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랬구나 하면서 축하해주고 스스로 셀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가. 미리. 근데 그걸 못했던 거야. 여기서 받을 때도 항상 그 두려움이 올라왔었거든요. 받을 때도 매번 그렇고 그저께까지도 그런 마음이 살짝 막 드는데 옛날보다는 덜한데 그렇게 막 뭔가 축하 못 받을 것 같은 게 계속 두려움이 뜨긴 뜨더라고. 매번. 뭐야. 그렇구나. 그 여자 마스터님들은 저보다 훨씬 잘 느끼잖아요. 그 마음 올라오는 상태를. 그러니까 저는 막 그 두려움에 떨고 막 누군가가 알까봐 막 수치스럽고 그런데 여자 마스터님들은 그냥 존재의 수치가 그냥 팍 떠버리니까 이제 뭐 숨고 싶고 뭐 벌레만도 못해갖고 그런 야 이것들아 니네가 왜 벌레만도 못해 아주 그냥 헤로만 소중한 아기들인데 축하받아도 축하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이 아기들이 안 되겠구만 이것들이 아 옛날에 많이 그랬었어요. 요즘 좀 불리했어? 요즘은 그런 마음이 떠도 좀 예전하고 다른 것 같은데 불리하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심하게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보질 못, 그렇게까지 잘못 느끼니까 의아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일 우울증인 아가들아. 아유, 우리가 딱하다. 아가야, 네 존재가 태어난 걸 다들 기뻐하고 있어. 근데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네 마음을 수치주는 거란다.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나 이렇게 오늘 태어났어요. 나 사랑 좀 줘. 그럼 다 주지. 꼭 얘기해, 우리 아가들. 그게 자기 존재의 수치를 자기가, 수치스럽다, 자기가 그러지. 누가 오늘 나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가, 응, 넌왜 태어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자기가 그래. 너왜 태어났어?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 안 해주지? 이러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인정하려고 너무 수치스럽고 내 마음을 안 봐서. 딱하네. 다들 그 마음이 생일 때 올라온 것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다녀. 동네방네 오늘 내 생일이다. 그치. 이렇게 우리 상욱이처럼. 우리 상욱이처럼 브이로그 찍는 주제도 생일로 정하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도 받고. 어? 이렇게 생일 축하금도 받고. 그래서 생일 우울증에서 이제 다섯 가지 그 우울증 생기는 이유가 이제 뉴스에 있더라고요. 정리된 게. 첫 번째는 노화 때문에 우울하다. 그때 한살 먹잖아요. 근데 한살 먹는 게 이제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막상 어른이 되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야속하고 기쁘지가 않대요. 그렇게 이제 생각 드는 사람들이, 나이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 나의 한 살은. 왜냐면, 왜냐면, 아, 내가 이제 한살더 먹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이제 많은 아기들을 내가 품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나이관념이 있잖아. 예, 젊은 해라엄마보다는 나이든 해라엄마, 할머니 된 해라엄마가 되면 더 행복할 거야. 왜냐면 더 많은 아기들을 내가 더 빨리 엄마가 돼서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예전에는 노화가 불행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행복이라고 느껴. 그거는 인생이 열매를 추면 익어가는 거고, 노화돼서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지는 것보다 지혜로워지고 사랑이 커져서 이제는 뭐 얼굴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사랑 주는 그런 성숙한 그 지혜로운 연배, 부모 같은 존재가 돼서 많은 아가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그 다음에 또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기대감? 엄청 이제 행복해야 되고, 사랑받는 날인데, 기대만큼 이제 못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못 받고, 또 요즘은 코로나다 보니까 매번 받아오는 걸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싫어서, 뭐 생일이라는 거 알리기 싫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예인으로부터 원했던 축하를 못 받고, 그러면은 기대치보다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방법은 상처가. 간단하네, 그거는. 기대를 내려놔야 돼.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셀프 축한다고 내가 아까 말한 방법으로 나 생일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냥 그걸 주는 만큼 받고 되게 축하받아,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축하받고 싶었는데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서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어 그렇구나 하면서 좀 신경 써주고 스스로 그런 거를 자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수치가 아니야. 자기 존재를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면 해주는데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거든. 다음에 또뭐 있어? 그리고 SNS 압박감. 요즘은 SNS 인스타라든가 뭐 그런데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생일 축하받는 사진들, 막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엄청난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막저 사람들 엄청 이제 사랑 엄청 받는 것 같고, 특별하게 막 이벤트를 받으니까, 와, 저렇게까지도 받는구나, 이제 뭐 아, 엄청 부럽구나, 부러운데, 우리 아기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이제 인증해 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 많이는. 그게 좀 아프겠네. 비교를 하니까. 에고는 그냥 항상 비교하니까, 그치? 맞아요. 그렇구나. SNS로 뭔가 행복하다는 거 표현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맞아. 아, 우리 아가 팬클럽 아기들 중에 생일 축하 받고 싶은 아기는
아가 팀한테 연락을 하세요. 아가 팀한테 생일 자기 며칠이 생일인데 며칠 전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헤라 엄마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보내주면 또는 밴드에 올려주면 좋겠죠? 우리 아가들? 그러니까 자기 생일 숨기지 말고 헤라 엄마 나 생일 축하 받고 싶어요 하고 우리 아가 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서 아가 밴드에 올려줄게요. 어때? 소리 질러! 좋을 것 같아, 아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평상시에 헤라님이 불러주던 그 노래도 좋은데, 아까 전에 남자친구가 헤라님한테 불러주던 그 노래, 너무 감미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나. 알았어, 내가 이제 계절별로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알았지. 참, 이거 고퀄리티 요구하는구만, 이야기. 다음 질문은.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라는 게 있는데 친구나 연인이 없는 이제 아웃사이더 이제 아싸들한테 가장 외로운 순간이 생일날. 그러네. 아유 딱하다 우리 애기들. 네, 누군가 내가 태어난 것들을 몰라준. 마지막. 그리고 가짜 친구들이 많은 사람. 가짜 친구들? 네. 아 현대인은 참 그게 문제예요. 네. 친구는 많은데 진짜 친구가 없고. 그래 상욱이도 봐봐. 우리 영채 마을이 좋은 건 진짜 친구이기 때문이야. 속의 아픔과 상처를 다 공유하지 숨기거나 나는 잘난 척하고 난 이런 사람 이러질 않잖아. 다 자기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오픈해서 여기가 진짜 친구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가짜를 버려야 돼. 근데 친구들만 가짜 친구가 있나? 부모와 자식도 형제 자매도 진심으로 마음을 소통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진짜 못 열고 살면 외로운 거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 그치? 네. 그렇구나. 먼저 그렇게 막 말뿐인 축하. 그렇지. 그냥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그냥. 그렇지. 그러면 뭐 별 의미. 성의가 없으니까. 성의가 없으니까. 네. 그게 별로. 그렇겠네. 또 질문 있어, 아가? 이제 미천 떨어졌지, 우리 애기? 네. 이제 인터넷까지 샅샅이 해서 생일에 대한 질문. 뭐 생일날 올라오는 마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존재의 수치 하면서 다 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지. 생일 때 올라오는 마음이. 나 같은 경우는 생일 때 수치가 많이 올라와 나도. 왜냐면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수치. 네. 근데 이제 너희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게 태어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 게 확인이 되니까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사랑이 올라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사랑도 받고 주는 존재구나 그 확인을 하니까 사실 생일날은 그 확인을 제일 그 중요한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정말 고위 관료야.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이야. 그래서 막 상을 턱 해놓고 막 다들 축하합니다 그럴 때 받는 축하는 아유 가짜야. 그치? 그건 직분에 따라서 뭔가 그치? 네. 근데 진심을 알잖아 자기도. 네.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해서 소중하게 여기서 축하해 주는 거랑. 네. 형식적으로 잘 보여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어. 맞아요. 예전에 이 기사 보고 팍 웃은 적 있어. 무슨 항공회사인가? 무슨 네. 꽤 대기업인데 거기서 회장님 생일날 연습시켜서 네. 막 그 축하 강제 축하해서 왜 그거 고소화했나? 막 그런 거 갖다가 항의하고 그런 회장님 입장에서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억지로 그 훈련시켜갖고 그런 축하는 안 받는 게 낫지. 네. 진심으로 너무 감동하고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만 자라기 단데 그거를 받아야지. 억지로 그리고 막 거기다 선물 내역 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수치가 뭐라 하냐면 선물은 명품 뭐로 할 것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도 사실은 기쁘지 않은 거지. 그냥 형식이고 네. 과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하지. 두려움으로 하는 건 선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는 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건 선물이 아니지. 사랑해서 무조건 사랑해서 하는 게 진짜거든. 네. 그래서 진짜 그 생일날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소중한지 확인받는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성적표야. 아무래도 내가 사랑을 많이 주고 살았으면 그치?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줄 것이고
내가 사랑을 안 주고 미움을 쓰고 살았는데 사랑받을 일은 없거든. 그래서 아프지만 생일날 무조건 난 왜 사랑 못 받지? 난 왜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 못 받지? 이렇게 그냥 불평하는 것보다 한번 네. 인생을 좀 되돌아봐야 돼. 내가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못 주고 살아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이 생일날 나를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반성하고 참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영채마을 오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부끄러워서 뭐 두려워서 그러면서 잘 안 줬던 거야 사랑을. 네. 그러다 여기 와서 우리 아기가 그래도 사랑을 좀 쓰니까 네. 또 받고 받으니까 오, 나 받을 수 있네 하니까 또 주고 이러면서 네가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또 받는 거야. 엄마한테도 우리 애기가 해주고 싶은 거 막 해주고 우리 애기 이쁜 짓을 많이 했잖아. 그 귀엽지? 난 처음이야. 샤워기 꼭지에 그렇게 벚꽃 향 나는 거 막 달아준 남자가 처음이란다, 니가.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행복했어. 사소하지만 맞아요.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 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어우 야, 사무관계가 매력이 있구나. 그 샤워 꼭지 거기 중간에 무슨 벚꽃 향 나는 거를 딱 달아서 이렇게 샤워할 때 물에서 향기 나오게 해주고 한번 그런 짓 하니까 귀엽지, 그치? 사랑 주니까 또 사랑받고 헤라 엄마고 막 그 화장품 때 이렇게 샥 해주고 막 귀엽지 우리 애기. 그러니까 내 엄마도 널 사랑하고 네 존재가 소중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엄마도 예전에는 생일 축하 받는 사람이 좀 뭐 애인이나 친구 몇 명 외에는 없었거든. 근데 영채마을 와서는 생일 때는 많은 사람이 축하를 막 받아. 이제 내가 사랑 준 많은 아기들이 나를 막 축하해주고 사랑 주고 하니까 내 인생이 잘못 살진 않았다. 사랑을 많이 주고 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구나를 확인하는 시간. 근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아웃사이더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 주기 싫다는 얘기거든. 누가 와서 나 좀 주세요. 인생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고 그래야 또 받고. 그래서 생일날 외로운 분들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사랑 주고 있나. 아, 내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가서 좀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 그리고 셀프로 또 인정받으려고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가 팬클럽 아기들은 헤라 엄마한테 축하도 받고 그러면 좋겠죠?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용기 필요하지. 내 생일이에요 이러면서 축하받는 것도 용기도 필요하고 아이, 사람은 셀프 인증 시대야 이제는. 그렇게도 받고 또 자기가 사랑 하나도 안 주면서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셀프 인증한다고 맨날 그런 그것도 미움받겠지. 자기도 사랑 주면서 좀 부끄러워서 사랑 달라고 못했던 아기들은 좀 사랑 달라고도 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생일날 그러면 되겠지? 우리 네. 이제 질문이 없으니까 다 시원하겠어요? 네. 자 끝나고 내려갔어 이제 막 생일이라고 막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오, 그렇지, 그렇지. 나 오늘 생일이야 이러면 다 한번 안아줘. 그럼 안 안아줄 사람이 어딨어. 축하해. 나 잘 왔지? 나 영채마을 잘 왔지? 해봐. 여기 아기들이 막 다 그래, 너 없었으면 어떡해. 내가 왜 필요한지 얘기해봐. 막 이런 걸 인증을 하는 거야. 확인사살 하고 몇 개 인터뷰를 하세요. 그 뒤에 묻히세요. 이렇게 받는 거다, 사랑은. 네. 인터뷰하면서 이상국이 없는 영채마을이란? 뭐 이러면 이제 아기들이 좀 얘기를 하겠지. 그치? 네. 그게 또 행복이야.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편안한 사이가 되지. 그걸 막 속으로만 어떻게 알아. 그치, 우리 아기? 네. 자, 우리 겨울에 태어난 똘똘한 우리 상국이 네. 태어나서 혜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고, 사랑 많이 줘서 고맙고. 엄마 사랑 받아줘서 고맙고. 뭐 혜라님이 주신 사랑이 더 크시고 좋습니다. 우리 애기 죽을 때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거지? 예. 평생 보답하고 싶어요. 죽도록 이제 막 평생 사랑 주고. 제가 살아 있다는 그걸 이제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예, 제가 여기 영채마을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지경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이제 뭐 이렇게 사랑 주셨으니까 인정해주고 사랑 주신 이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헤라 엄마가 혜진님 영상에도 들어갔지만
수천 번 수백 번이 이제 죽었으라도 평생 보답하고 싶어. 아 우리 애기 엄마 네. 눈물이 나와. 맞아. 엄마도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고마워. 엄마도 엄청 사랑한다. 그래. 잘 태어났다 우리 애기. 제 엄마가 되어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생일이 아니 있을지 몰라. 오늘 며칠이냐 우리 애기? 1월 20일. 1월 20일. 예. 자 너도 이렇게 해태해. 우리 아가 그런데 1월 20일이 생일이 나가는 우리 이상무 가가랑 같은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이상무 가가의 생일과 다른 아가들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생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알아본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상무가 생일 축하해. 너는 영채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란다. 너가 없다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너랑 같이 수행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랑해. 사홍님 생일 정말 정말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사홍님이 저와 여기 영채마을에서 이런 좋은 인연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사홍님과 영원히 네. 이런 인연 계속 좋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상우가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내 동생 상욱이 생일 축하해. 누나가 그 소개도 썼듯이 진짜 올해는 우리 상욱이 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똥 갈 만한 그런 멋진 남자가 되길 바란다. 축하해! 상우가 생일 축하하고 날아간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상우가 생일 축하하고 너는 올해 멋진 남자로 거듭날 거야. 이미 멋진 남자가 됐어. 축하해. 사랑 많이 받아. 상우님. 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일 많이 있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욱님 생일 엄청 많이 축하해요. 늘 상욱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정말 아무 군말 없이 탁탁탁탁 도와줘서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고 상욱님이 성실하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워요.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상우가 생일 축하해. 너무 사랑해 상우가. 상우님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상우가 생일 축하해. 사랑해.